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의 이론을 우선 가져왔다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정신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발달 과정을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에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어쩌면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책을 쓰신 한나 시걸이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발달을 생명 본능이 파괴적 역동을 점차로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편집 분열증 자리하고 우울증 자리,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편집 분열증 자리에서는 죽음 본능의 투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본능을 밖으로 투사하게 되는데, 밖에 투사된 대상에게 죽음 본능이 투사되면 그 대상 자체가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본능을 가진 대상이 자기를 박해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 나쁜 대상에게 죽음 본능이 투사됐는데 이 나쁜 대상이 다시 내사되는 과정을 하겠죠. 우리가 밖으로 투사도 하지만 밖에 있는 대상이 다시 내면화되기 때문에 이 내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사된 대상이 초자아의 박해적인 측면을 형성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해적인 초자아가 어쩌면 자기의 죽음 본능을 투사했던 대상 이 다시 내면화되면서, 다시 내사되면서, 초자아의 박해적인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와 함께 생명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는 생명 본능,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생명 본능의 일부가, 투사돼서 외부의 이상적인 대상을 창조해낸다. 이렇게 봐요. 이때 이상적인 대상도 자기 안에 내사되는데, 이 내사된 이상화된 대상을 본인 자아가 동일시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자아나 초자아의 핵심 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나 초자아가 생명 본능을 투사했던 외부 대상을 다시 내사하는 과정 속에서 내사된 이상화된 대상이 자아나 초자아의 중요한 핵심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자아의 성장과 발달은 결국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 본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보통 클라인의 이론이 죽음 본능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 외부 대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사라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투사의 시작은 처음 죽음 본능이니까 아이들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외부 환경이 반응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같은 죽음 본능을 투사를 했지만 투사된 대상이 그 투사된 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투사된 나쁜 대상으로서 투사를 받아서도 나쁜 대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환경이 좋은 경우에 바람직한 발달 상황에 있을 때는 그래서 좋은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이론이 이 투사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내사까지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투사 하나가 일어났지만 투사 받은 대상이 아이의 투사는 그가 어떻게 배드아버지들을 투사하더라도 거기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좋은 대상으로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한다면 안으로 내사되는 대상은 자기가 투사했던 대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 투사만으로 모든 게 일어나지 않고,
외부 대상의 반응에 따라서 투사된 내용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상화된 대상도 투사하지만 박해 대상도 그러니까 죽음 본능도 투사하는데 죽음 본능을 투사받은 이 대상이 정말 죽음 본능 그대로 다시 행동해서 처음 자기가 투사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 악질적인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시 내사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점점 더 박해적인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렇지만 죽음 본능이 투사됐지만 외부 대상이 그 죽음 본능을 행동화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상화된 대상을 투사해서 자기가 투사된 대로 다시 이상화된 대상이 내사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박해 공포를 일으키는 퍼시큐터리 앵사이티를 일으키는 자기의 죽음 본능이 투사됐던 그 대상의 반응 자체도 그 대상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화된 대상을 투사해서 이상화된 대상이 자기에게 다시 내사돼서 자아나 초자아의 핵심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죽음 본능을 투사해서 외부의 편집 분열 자리에서 죽음 본능이 투사돼서 그 투사된 나쁜 여기 죽음 본능을 이 투사된 그 나쁜 대상이 다시 내사돼서 실제로 이게 박해적인 초자아의 박해적인 측면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죽음 본능을 투사받은 사람이 정말 그대로 투사를 대로 행동을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나쁜 쪽으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걸 다시 내사한 초자아는 정말 박해적인 측면을 가진 초자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투사한 것은 아주 나쁜 것을 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여전히 리스너블한 환경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투사한 그런 나쁜 대상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대상 속에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내사되는 대상 자체가 박해적인 측면이 약한 이런 대상을 내사되기 때문에 어떤 초자아가 가혹한 초자아가 아니고 관대한 초자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거나 이상적인 대상, 박해적인 대상 이런 그러니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쪼개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를 해본다면 제 나름대로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투사가 됐건 그 투사를 받은 대상이 이상적인 대상으로 투사를 받았건 아니면 나쁜 대상으로 투사를 받았건 그 투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독자적인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이의 어떤 죽음 본능의 투사도 여기에서 큰 영향을 계속해서 아이를 박해적인 어떤 이런 불안에 빠뜨리지 않고도 애를 키워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론은 내사라는 개념과 투사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떻게 반응한다를 우리가 보는 것은 임상에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투사가 일어났지만 특히 죽음 본능의 투사가 일어났을 때그 투사를 받은 대상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한 번의 반응이 아니고 양육 기간 동안 2년 3년 아주 초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반응하는 이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투사에 대응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반응 자체가 건강할 때는 점점 더 박해 불안 자체가 감소하게 되겠죠. 외부에서 내사되는 대상 자체 이게 어떤 초자아를 구성한다고 할때이 초자아가 박해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처자의 박해가 약하다는 얘기는 점점 불안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박해가, 불안이 점점 줄어들면 투사 자체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나쁜 것을 투사했지만, 나를 지켜주는 환경, 대상이 나에게 되돌려준 것은 좋은 것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박해, 불안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내 불안이 감소하면 내가 다시 분열을 하거나 투사해야 될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는 여기서 우울적 자리로 갈 가능성들이 이제 일어나다.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부터 우울적,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갈수 있는 환경은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외부 대상의 반응의 질이죠. 계속해서 외부 대상이, 아이는 클라인의 이론에 의한다면 초기에는 외부 대상이 아무리 좋은 대상이건 나쁜 대상이건 상관없이 자기에게 있는 죽은 본능 때문에 죽은 본능을 외부에 투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박해적인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박해적인 대상을 초기에 계속해서 다시 내사하는데 내사된 대상을 다시 외부에 투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외부 대상 자체가 자기가 처음 투사한 내용과 같거나 그거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이게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을 벗어나기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외부 대상 자체가 이러한 투사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해주고 어떤 면에서 죽은 본능을 투사해서 자기를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를 오히려 더잘 감싸서 보호하게 된다면 아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대상을 결국 내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초자아나 자아의 형성에 건강한 초자아나 자아 형성을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으로서의 기능이 여기서 나오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어떤 잘 설명해 낼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처음 이론은 본능 이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판타지 속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판타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히 환자 중심의,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굉장히 힘든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그 기록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실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 심리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죠. 우리는 편집 정치이고 아주 정말 박해적인 어떤 환상이 많은 이런 환자들의 기록들이 멜라니 크라인의 글 속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지점에서 어떤 제가 멜라니 크라인 읽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심리로서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멜라니 클라인 얘기대로 나쁜 데스 인스팅트가 투사되더라도 부모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그런 박해 불안에 오래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적 자리로 그래서 첫 번째 3개월에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지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고 우울 불안, 박해 불안과 우울 불안을 다 이걸 잘 소화해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할때 우울적 자리에서도 편집적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편집적 불안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우울적 자리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속에서는 편집적인 불안과 우울적인 불안. 여기서 우울적인 불안이라고 편집적인 불안은 어떤 면에서 나쁜 대상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울적인 불안은 어떤 것이에요?
죄책감이죠. 자기에게, 자기가 착한, 자기를 잘 돌봐주는 대상을, 자기에게 아주 잘해주는 이 좋은 대상을 자기가 공격한 것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감. 그렇지만 인격적인 책임감이 오지만 어때요? 자기가 좋은 대상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받은 이 대상이 자기를 박해할 거라고 또 겁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의 판타지 속에서 수없이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패러다임 스키저의 포지션에서 그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 갔다는 얘기는 아이가 계속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이 있던 것에서 나쁜 대상인 줄 알았는데 나쁜 대상이 나에게 젖을 주는 엄마이기도 했다. 좋은 대상이기도 했다는 건데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그처럼 패러다임 스키저의 포지션에서 어째요? 자기가 서바이벌 하는 게 중심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패러다임 스키저의 포지션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본능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데 또 이게 투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발달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자기가 아까 이상적인 대상을 만드는 외부의 생명 본능을 투사해서 좋은 대상을 다시 내면화하는 이상적인 대상을 내사하는데 이상적인 대상과 자기 어떤 자아가 박해적인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박해적인 대상으로부터 좋은 대상과 자기가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어떠면 패러다임 스키저의 포지션에서는 이제 제일 그래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다. 자기를 지켜내는데 자기의 우군인, 자기를 돌보아주는 좋은 대상도 지켜낼 수 없다. 자기나 자기가 이상하고 있는 내적 대상들에 대한 박해적인 대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의 서바이벌, 생존이 걸려있는 게 어떤 편지 분열적 어떤 이런 상황에서의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울적 구조에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이 결국은 자기는 처음에는 나쁜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나쁜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는 자각이 늘어나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상처 입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배려하는 공포예요. 그래서 대상과 어떤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기의 공격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상처 입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라.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좋은 대상을 자기가 공격했다는 것 때문에 이때 이것이 죄의식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런 자기의 판타지 속에서 아주 처절한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울적 자리에서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이겠죠. 생명 본능이 점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점점 박해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내고 그 불안 자체, 우울 불안 자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대상 자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외부 대상 자체가 우울적 자리에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정말 버려버린다면 어머니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패러다임 스키저의 포지션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대상
이게 판타지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판타지 속에 살해했어요. 굉장히 큰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안에는. 어떻게든 복구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정말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사라졌는데, 엄마가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되돌아왔다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엄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어떤 힘이 생기죠. 그럼 자기도 자기 안에 좋은 게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대상 자체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지금까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죠. 회복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자기가 상처된 대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가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박해불안과 함께 우울불안으로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어쩌면 또 하나, 이 우울적 자리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좋은 대상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 속에 좋은 대상이 없으면, 어떤 외적 대상과 내적 대상이 있는데, 내 안에 좋은 대상을 계속 내면화한다고 한다면 외적 대상에 대한 의존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점점 줄어들 수 있으려면 내면화 과정이 순조롭게 돼서 우리에게 좋은 내적 대상이 얼마나 잘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이 우울적 자리, 특히 우울적 자리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실의 경험을 어머니로부터 처음 한 번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실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젖으로부터 떨어지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젖을 더 이상 먹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아이가 또 유치원에 가야 되는 시기, 그리고 학교에 가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서 점점 아이로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상실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때마다 불안이 온다는 거죠. 우울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건 계속 이어져서 아이들이 어쩌면 청소년기가 가게 되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잘 돌보아 주던 것을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유아적인 의존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 그리고 또 대학을 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자기가 점점 동네에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뭔가 우울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 이 우울을 벗어나는 길은 심리 내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내적 대상이 확실하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들을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갈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우리의 내적으로 얼마나 굿 아브젝트, 좋은 대상을 우리 안에 내면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주장을 오늘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 임상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각자가 가진 내적인 세계가, 특히 좋은 대상이 얼마나 안정되게 작용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조금 더 발전 계속하도록 하시죠.